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지 237페이지 1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횡인데 틀린 걸 물어봤죠. 뭐 지난 소시에 이어서 계속 양도의 개념 형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 다 핵심 한번 정리했죠. 그러면 첫째,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상당액은 양도 해당이 되죠. 다음에 공매 절차에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공매 방변취 양도도 해당이 되죠. 다음 세 번째, 대물 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역시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 형태. 네, 대물 변제는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유자료 문제는 구분이 필요하죠. 유자리에서 부동산이 넘어가면은 대물변제로서 양도해야 되는데, 자, 재산 분할에서 부동산이 넘어가면 무상 이전의 의미로서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4번 나오죠. 이혼에 따른 유자료로 부동산을 지급하면 양도 해당이 되죠. 5번, 자, 토지 공사에 있어서 공사비로 충당된 보류지는 우리가 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 처분한 지목지분이 변경되거나, 자, 보류지로 충당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죠. 14번. 자, 소득세법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인 양도로 볼수 있는 경우는 물어봤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 자산이 경매 처분이 됐죠. 그래서 채무 변제를 못해서 소유 자산이 경매 처분인 경우는 공경매도 양도 형태가 되죠. 양도로 볼 수가 있죠. 네, 두 번째, 법적 요건을 충족한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죠. 채무를 변제는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니까. 세 번째, 환지 처분 후 지번이 변경된 후 양도로 보지 않죠. 그다음에 공동 소유 토지의 핵심이죠. 소유 지분. 지분별로 분할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명의신탁도 양도지 않고 증여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명의신탁 우제가 되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를 않죠. 15번. 자, 양도소득세와 과세인 경우하고 과세 아니한 경우의 설명인데 옳은 걸 한번 찾아라. 자, 첫째. 배우자 간의 양도에 있어서, 자, 양도가 증여로 추정될 경우에 반증을 제시하면 양도에 과세된다. 그럼 배우자 간의 양도에 증여로 추정된 경우 반증을 제시하면 양도소득세가, 자, 과세가 되죠. 자, 그래서 옳은 지문. 자, 두 번째. 채무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이 채무에 충당될 경우는, 자, 대물변제에서 채무 양도담보라 할지라도, 뭐, 채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걸 양도담보죠.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채무 불력으로 변제 충당된 때에는 양도로 봐서 과세가 되겠죠. 세 번째, 공유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겠죠. 다음에 4번, 매매 계약 체결 후에 잔금 청산 전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양도 해당하지 않죠. 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양도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되지 않죠.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에 양수에 과세하지 않는다. 수용도 양도 형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옳은 설명. 16번 봐봅시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이외에 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수중생 채무 상당에 대한 증여가액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세요. 자, 16번에 부담부 증여. 증여는 정리를 잘 해야죠. 자, 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은 양도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가 되는데 그 틀을 잡을 때 증여자 갑돌이 자 수증자을 이랬을 때 증여자가 지금 수증자에게 자 5억 상당의 땅을 증여하면서 자 갑에 증여자 갑의 채무액을 한 3억 정도 채무액이 있는데 수증자가 인수할 조건으로 증여한 것을 부담부 증여로서 이 경우에 이 5억에 대해서 자 채무 상당액이 3억이죠. 3억 그다음에 2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3억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2억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로 자로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 상당액을 양도로 보죠. 자, 이럴 경우 이 갑하고을 갑하고을이 자, 특수관계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자, 부담부 증여라면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이 돼서 만약 갑을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이라면 5억 상당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을 하죠. 자죠. 그럴 경우에 이 부담부 증여 3억이 양도에 해당이니까 이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별도로 하죠. 그래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는데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는 채무상당액을 양도로 보기 때문에 곱하기 분모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증여가액분의 자 분자가 필요하죠.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을 자 분자로 해서 양도차익의 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 양도가액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를 기준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나머지 필요금이 있죠. 그래서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실가로 해서 실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 사례나 감정가액 등을 고려가 되어지겠죠. 하는 이 부담부 증 양도 차익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은 문제 16번은 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자 물음을 물어봤죠. 그래서 증여 해당함으로 증여세 틀렸죠. 증여에 해당되는 것은 2억 상당이 증여죠. 자산이 유상으로서 이전된 것으로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죠. 채무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가 되어지죠. 그래서 옳은 지문 뭐 3번 부담부 증여 양도세는 외없이 양수에 부과된다. 틀렸죠. 부담부 증여를 할 때로 전체가 아니라 채무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양도로 보죠. 자, 문제 17번.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1년 미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수일 양도가일 계산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옳은 걸 한번 찾자. 뭐, 양도 가액을 지금 산정하는데, 증여자산의 시가가 1억 5천 나오는 상정평가한 금액, 증여자산의 기준시가 1억, 자, 부담 채무액이 3천만 원. 즉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럴 경우 양도가액을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가액을 한번 산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자 그럼 양도가액은 상정법에 따른 평가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가액이 1억 5천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은 1억 5천. 1억 5천이 되는데 이게 양도가액이 아니라 채무상당액에 대해서 양도로 보니까 자 증여가액이 역시 1억 5천이 되겠다. 그래서
채무 부담 채무액이 3천 나오죠. 3천만 원. 그래서 1억 5천 곱하기 1억 5천 분의 당이 3천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이, 가액은 얼마가 되겠다? 3천만 원이 양도 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양도 가액을 상증법에 평가한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3천만 원 이런 식이 나오니까 우리가 취득가액 산정도 역시 고린데 실제 취득가액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부담부 증에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자, 양도차익 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다음에 문제 18번 봐보죠. 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양도시가 언제가 될까? 자, 한번 핵심 정리 한번 해보죠. 양도소득세. 소득세 취득시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시기에 있어서 큰 틀을 잡을 때, 네, 원칙. 자, 원칙과 외외. 틀을 좀 잡아놔야죠. 그래서 원칙 하면은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 취득 양도시기에 해당이 되죠. 이럴 때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의미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 취득시기를 따질 때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 약정이라고는 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계약상 잔금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을 경우에도 실제로 잔금을 주번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보죠. 그럴 때 이 대금 청산의 대금을 고려할 때 자 산 사람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양수는 대금 청산의 대금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 시기자 할 때 양수자가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대금 청산의 시기를 따질 때 그 대금에 양수자가 부담하기는 양도소득세는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외적으로 이제 등기 접수일이 있죠. 등기 접수일. 외진 등기 접수일은 두 경우가 있죠. 원칙인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에 대금 청산 전에 원칙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 등기 접수일로 하죠. 그래서 원칙과 외외의 구분 틀을 잡아야죠. 그런데 이 양도 취득 시기를 따질 때 특수한 경우. 특수한, 자, 이 거래에 따라서, 자, 양도 취득 따질 때, 특수한 거래 형태를 봐야겠죠? 먼저,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자, 세 점을 찍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일 사용수익. 그래서, 일명 소인사, 소림사, 소림사는 중이 많이 계시죠, 스님들. 그래서 소림사 중 빠른 날로 한다서 장기 할부 조건에서는 할부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할부금 수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다음에 자가 건설 건축물. 자가건설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 승인서, 자, 승인서 교부일로 하겠다. 승인서 교부일, 2015년도 개정숙지. 그런데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다. 다음에
상속 증여,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에 있어서는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개시일, 증여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 하죠. 증여받은 날로 한다. 증여받은 날. 다음에, 자, 민법상 시효취득.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점유. 점유 개시일로 하죠. 시효 완성해라. 점유 개시일. 다음에 수요. 수용된 공치법에 따라서 수용될 경우에는 역시 세 점을 찍어서 대금 청산.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등기 접수일. 자, 세 날 중 역시 빠른 날. 그래서, 자, 소림사가 아니니까, 자, 요 중, 가운데 수용인데요. 그래서, 원칙 청산 애외 등기 그 사이에 수용 개시일 세 날 중 빠른 날로 하죠. 요,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로 하죠. 요? 자, 다음에, 자, 환지 처분. 환지 처분에 따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자, 혹은 공고일에서 환지 처분에 있어서는 자, 주의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하고 환지 전이 문제가 있는데, 자, 그래서 환지 전,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로 하죠. 취득일. 그런데, 자, 환지 처분에 따른 증한지, 감한지, 증가, 감소된 경우, 그 증감된 땅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공고, 공고가 있는 날,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하겠다. 다음 날. 그래서 기본은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 하지만 증가 감소된 토지에 있어서는 증감이 있는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로 한다. 다음에 자 취득 시기가 취득 시기가 자 분명할 때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 시기에 대한 의제 의제 좀 구분해서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는 first in, first out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에 취득 시기 의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덩어리 의미로서 85년 1월 1일과 86년 1월 1일로 구분이 되어지죠. 85년, 자, 6년 1월 1일 그랬을 때, 자, 84년 12월 32일에 취득한 1번, 2번, 4번에 대해서는 85년, 1985년 12월 31일에 취득한 3번, 86년 1월 취득해서 1, 2, 3, 4가 역시 지난 또 문제도 풀었지만은 1번은 대상 소득의 토지 또는 건물,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은 기타 자산, 3번은 주식이 되겠죠. 주식. 그래서 의제 취득일의 구분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에 참고로 자 수용, 수용이 됐을 때 보상금을 공탁, 보상금을 공탁할 경우가 있죠. 일군 시기를 따질 때는 소송 관련 판결, 확정 판결, 소송 관련 판결 확정일이 되겠다. 판결 확정일에 주리 양도 시기를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도 개정 신설된 기준도 한번 확인해 드렸죠. 그래서 취득 양도 시기는 이해도 이해지만은 원칙과 외로 구분해서 이렇게 특수한 거래 형태에서 규정을 정리했는데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절 하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럼 이제 18번 문제부터 정리가 되죠. 8번 취득 양도식이란 설명으로 자가 언젠가 물어봤죠. 자 그래서 자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양식 언제가 될 거냐? 대금 청산을 다 계약상 잔금 등기부 기재 계약상 잔금 지금의 계약일이 나왔는데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양도 소득세는 대금 청산일로 하는 겁니다.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 추가한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 첫 번째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19번. 9번은 역시 취득 양도 실험 틀린 걸 찾자. 1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옳은 지문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에는 소인사, 소림사 중 빠른 날로 하죠. 그런데 장기 할부 계약에 따라 대가로 각 짐을 받기로 한 날 틀렸죠. 소림사 중 빠른 날이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겁니다. 자, 3번 대금 청산 원칙으로 하되 대금 청산이 선생님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 접수일로 하겠죠. 접수일. 자, 4번 상속 또는 증여한 취득한 자산 상속 증여한 취득한 자산인 경우는 상속은 상속 개시된 날 증여는 증여 받은 날로 하죠. 다음 5번 완성 확정이 아니한 미완성 미확정된 자산이죠.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자 2번이 틀렸죠. 다음에 20번 역시 자 취득 양도 시기를 한번 연결시켜봤다. 옳은 걸 한번 찾자. 1번 수용될 경우 수용될 경우에는 자 가운데 수용인데요. 청산 수용 등기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대금 청산 틀렸죠. 세 날 중 빠른 날. 다만 환지 받은 토지의 경우 환지 받은 토지에 있어서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죠. 공고가 있는 다음 날이 되려면 증한지 가만히 된 땅인 경우에죠. 다음에 대금 청산이 분명할 때 그러면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 조건은 소인사 중 빠른 날 실제 할부금 수취일이 아니죠. 다음에 증여한 취득한 경우 이를 증여한 취득한 경우는 증여 받은 날로 하죠. 5번이 정확히 연결이 됐죠. 21번 1번 자 역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한번 정했다. 옳은 건 한번 찾자. 취득가액 자 이런 취득시기에 따라서 취득가격 양도가액을 비해서 차익을 산정하니까 취득가액이라는 설명은 취득시기가 도래해서 취득한 경우에 취득가액이 산정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취득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first in, first out이죠. 먼저 취득한 자를 먼저 팔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취득한 양도는 취득가액은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되겠다. 그럼요. 먼저 준 자산을 먼저 팔았다고 보니까 취득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 두 번째 자 환지 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취득가액은 환지 받은 날의 소득이 아니죠. 환지 받은 토지인 경우는 환지 전에 토지 취득일의 가액이 되겠죠. 다음에 시효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등기 접수일이나 시효 취득인 경우는 점유 개시한 날 취득가액이지 시효 완성이 아니죠. 자,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인 경우는 매 할부금 지급일이 아니죠. 소림사증 빠른 날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다음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 접수 아니죠. 상속 개시된 날에 취득가액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만 옳은 설명. 22번. 다음과 같이 만약 갑이 건물 다음같이 팔았다. 이럴 경우에 양도 시기가 언제가 될까 하면은, 자, 우리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매매라면은 대금 청산일이고 예외가 등기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상 잔금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대금 청산을 해야 되는데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죠.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니까 4월 25일이 되겠다. 4월 25일이 양도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대금 청산이 있다면 대금 청산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선등기만 되면 등기고, 그래서 그냥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자, 등기 접수일이 되겠다. 자, 23번. 한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에 취득시 언젠가 물었죠. 그럼 한지받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시기를 물었는데 한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 전이 2012년 3월 5일이고 한지 처분 공고 아니면 공고가 언제 났냐면 6월 30일 13년 6월 30일 날 났고 한지 변경 등기를 2016년에 쳤고 대금 청산이 8월 달에 이루어졌다. 자, 이럴 때 자, 이 취득 시기도 물었죠. 그럴 때 보면은 한지 처분에 따른 토지 취득은 증가 감소 증한지라는 언급을 안 했죠. 그러므로 한지 전에 토지 취득일이 2012년 3월 5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의 취득가액에 판날의 증가 가액을 비교해서 차익을 부담시키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죠. 24번. 자, 갑이 직계존승의 을로부터 자, 토지를 지급. 24번. 자, 증여 상속을 받아서 자, 양도할 경우에 취양도 설명 어떻게 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상속받을 경우죠. 지금 보면은 24번에 자, P상속인이 자, P상속인 갑이 자, 을이고 자, 상속인이 갑이네요. 그래서 자, 개인 갑이 직계 전속인 을로부터 토지를 상속을 받았다. 그날. 자, 이럴 경우에 자, 갑의 양도 차익을 산정할 때 이걸 자, 양도 팔았다면은 양도일은 대금 청산이 되겠죠. 대금 청산일이 될 것이고 돈 받은 날. 자, 그러면은 자, 이 상속에 대한 양도 차익 산정할 때는 상속받은 자산 상속 개시일이 되겠다. 상속 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에 따른 양도 차익 산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는 대금 산이죠.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고 양도 시기는 청산일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고 양도시는 대금 청산일에서 네 번째가 되겠다. 다음 25번. 자, 취득시기 의제란 규정을 물었는데 틀린 걸 한번 찾자. 자, 취득시기 의제 취득일은 부동산 그룹은 85년, 주식은 86년이 되죠. 그럴 때 자, 1번은 자, 이 84년 12월 30일에 취득한 토지죠. 토지는 85년 1월 1일, 2번, 84년 10월 이전에 취득한 건물이죠.
건물도 85년 1월 1일, 자, 83년 27일간 부동산의 권리, 권리도 85년 1월 1일, 4번, 1984년 이전에 취득한 주식이죠. 주식은 85년, 주식의 의제 취득일은 85년 12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은 86년 1일 의제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기타 자산인 경우에도 84년 12월 3일 취득한 경우 85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양도시를 한번 정리해 봤고, 이제 26번. 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잡아보세요. 양도소득이란 비과세가 있죠. 자, 핵심 정리. 비과세 양도소득이 있죠.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가 열거되어 있듯이 비과세 양도소득도, 자, 열거돼서 첫 번째 파산선고, 그다음에 발생한 소득, 두 번째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세 번째 더 핵심 주택과 그에 부속 토지 양도에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 양도인, 항상 주택에 대한 비과세 소득은 한 주택으로서 법률로 정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 이 주택의 비과세 규정에 있어서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돼서 비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비과세 양도소는 이렇게 파산 선고, 농지의 교환, 분합, 자,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이럴 때 농지의 교환 분합을 좀 봐보자. 먼저, 자, 농지 교환 분합에 따른 비과세 규정에서는 이때 농지 허면은 논이라든가 밭을 의미하겠다. 논밭. 자, 논밭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상, 논밭이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무관. 자, 공부상 지목에 무관이 중요하죠.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논밭이 농지 범위가 되겠다. 이럴 때 교환 분합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필요한데, 가액 기준이라는, 자, 요건이 먼저 필요하다. 이때 가액 기준 하면은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에 4분의 1 이하죠. 경우에 비과세 받으자 합당한 교환의 의미를 찾는 거죠. 쌍방 토지가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4분의 1의 기억은 교환분합은 4자죠. 글자 수가 4자니까 4분의 1을 맞대면 되죠. 그리고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합니다. 이상 아니죠? 그러면서 국가가 시행도록 교환보내면 특히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할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토지가의 차액 기준과 경작상이 충족돼야겠죠. 그런데 경작선을 왜 중시하냐면, 자, 농사 짓기에서 필요해서 교환했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는 교환에 한 취득한 농지에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을 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받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농지 소재에서 경작형 하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수용된 경우는 3년 내
자, 수용될 경우는 3년 이상 농사 진 것으로 간주해서 비과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해야 되는데 이때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는 자, 그게 세 구덩이가 있죠. 세 구덩이.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 다음에 자, 해당 점수 직선 자서 연접,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 직선 거리, 해놓고서 자, 30km 이내에 시군구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소재지 범위는 해당 농지가 있는 시군구, 연접하고 있는 시군구, 해당 직선 거리 30km 이내입니다. 15년부터 30km 이내에 시군에서 농사 짓고 있을 때 농지 소재지로 본다. 그래서 개정 수치도 허시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자,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재배된 농지가 있겠다. 일명 봐줄 만큼 봐준 농지로서 특광시 주상공안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예정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재배된 농지가 되겠다. 그래서 주택에 비해서 비과세 핵심은 아니지만 농지 교환분할도 정리는 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문제 정리해보면 26번. 자,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 경우로 틀린 거. 1번, 파산 선고위한 처분한 경우 비과세 대상. 두 번째, 정작상 필요하여 타인의 농지를 동일적으로 교환한 후에 3년 이상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 지역에서 거전 경작할 경우 비과세, 30km의 농지 소재에서 경작한 경우. 다음, 지자체가 소유하는 1억 원 농지와 자격 농민의 농지 8천만 농지를 교환할 경우, 그럼 1억과 8천이 나왔으니까, 자, 쌍방토의 차익이 2천이죠. 2천이죠. 큰 편의 가액이 1억이죠. 1억. 1억에 대해서 4분의 1은 2,500이죠. 2,500이 2천보다 클 경우니까 비과세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시의 답을 동일적인 시적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다른 시의 전과 동일가로 교환할 경우. 정대로, 자, 한 유리가 도시자 주거지역, 특광시의 주거지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지에서 제외된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지가 아니죠. 답이 나왔죠? 5번. 주택과 그 딸린 토지로서 자, 일정 범위의 비율을 정한 토지에 있어서는 비과세 해당해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자, 27번. 양도소 비과세의 대상인 농지를 설명하고 있다. 틀린 거. 자, 1번. 농지를 교환 분합한 경우로서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가액의 4분의 1 이하야 비과세 규정이 되겠죠. 두 번째, 국가가 시행으로 교환 분합할 경우. 세 번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할 경우. 그러면 사후관리가 교환하신 농지 3년 이상 농지 소재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제촌 작용, 농지 소재지 범위에는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 지역도 해당이 되죠. 직선 거리 30km 이내. 다섯 번째, 양도일 현재 특광시 중 농지 중 주상공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입니다. 3년 지난 농지는 비과세 농지 범위에서 제외된 농지가 된 겁니다. 5번. 자서 틀렸죠. 28번. 자, 농지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건 농지 범위에서냐, 농지.
비과세 양도세 농지 범위는 논밭을 의미한 겁니다. 논밭. 자,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세세 세율에서 좀 낮게 정되는 농지 범위는 전답, 즉 논밭에 과손의 목장 용지도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구분할 때 농지가 나오죠. 이때 농지는 전답 과수원을 말한 겁니다. 목장도 안 들어가죠. 그래서 취득세 농지 범위, 재산세 농지 범위, 양도소득세 농지 범위를 좀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 농지 겸 문제 하면 정리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29번부터 주택의 비과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